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경박함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생각이 깊은 자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요. 그들 그의 향기에 세상에 아름다워라. 주변의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 괴롭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더라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일지라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금고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실없이 칭찬하면 그 말은 무게를 잃게 된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겉보기에 멀쩡해도 믿음은 한번 잃으면 깨진 독이 된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미천한 처지의 말만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더욱 천하게 본다. 지금 당장의 할 일과 미루어도 좋은 일을 분단하라. 이것이 곧 부지런함의 출발이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는 늘 제자리이다. 각자의 직분을 알고 맡은 일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근면의 시작이다. 근면함 속에 항심이 싹 트고 이는 인생에 있어 든든한 비심이 된다. 상황의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항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지 마라.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안 해도 좋을 일만 열심히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거둘 것이 없으며 절대 큰 그릇이 될 수 없다.